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여러분들 화려하게 또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 속에서 정말 다양한 움직임들이 오늘도 연출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쇼미더스탁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연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총 세 가지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이 키워드로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또 짙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밤 파월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에 대비해서 잭슨홀 미팅 경계감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나타난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고요. 작년 또 파월의 쇼크처럼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건 아닌 것일까라는 데에도 우려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의 선택이 더욱더 오늘 밤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 관련한 기사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상위권을 탈환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졌습니다. 지수의 버팀목으로서 다시 한번 재주도주로서 상승을 하는 것인지라는 또 기대감도 더해집니다. 뭐 LNF 6%, 고려아연, 세로닉스 모두 다 2차 전지주 안에서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반도체주 엔비디아의 효과를 또 반짝 받는 움직임들이죠. DI는 5%, 미래반도체, 뭐 유니퀘스트 관련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테마를 다시 한번 더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관련해서 오염수 테마주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락이 연출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수산물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뭐 화장품, 소금, 육개 테마주들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샘플식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또 등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보라티알, 인산가 역시도 각각 10%대가 넘는 흐름수로 관련 흐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소식이 나왔고요. 워낙 정치계에서는 또 이 이슈가 핫하죠. 그리고 우리 민영화의 재부각 등으로 인해서 관련한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입니다. 미디어 테마입니다. YTN이 거의 10%대까지 껑충, IMBC도 9%대, 한국경제TV도 7%대로 다음 주 월요일 정규장 시장에서 오전장에 이 미디어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시장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EM 같은 경우는 세대주도 쿠쿠홀딩스 또 얘기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육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 얘기가 있으면서 관련해서는 또 관련주로서 껑충 뛰는 움직임들도 보여줬고요. 쿠쿠홀딩스 말고도 쿠쿠 홈시스 역시도 관련한 테마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최대주도 쿠쿠홀딩스가 중국의 유커복거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냥 한마디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이게 묶이게 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도 껑충 뛰어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 또 종목들도 점검해 봤고요. 한 주간을 정리해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뭐 일본 후쿠시마 관련한 오염수 테마가 또 우리 주간의 후반부를 또 차지할 만큼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삼양식품도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수혜감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고가 기준으로 12.54% 수익률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테마랑도 엮이진 않았겠지만 영향력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별로 영향력은 없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소금 관련 테마주가 아니고. 네, 이렇게 잘 간 거예요. 이 삼양식품은 네. 지금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죠. 개별적으로 난 실적으로 간 100% 거다. 100% 이상 워낙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요즘 K라면이 뜨고 있다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또 이렇게 관련주가 잘 갔다, 삼양식품이 잘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을 보셨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이런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전 종목 검색을 찾도록 해보고 있는데요. 네. 해보면은 지금 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물론 이제 돌아가면 순환매도 있고 테마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게 고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이냐 아니면은 침체되고 있는 저성장 쪽이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요즘 와서 이제 가치주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기업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실적도 아주 좋고 자산 가치도 높은데도 주가가 안 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다 그러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성장이 정체되어서 실적 자체나 좋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전혀 못 오르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농기계 같은 것이죠. 농기계 같은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전혀 못 가거든요. 그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한마디로 고성장 양극화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좀 가는 거라든가 단체 관광주가 좀 가는 거, 의료 AI 주식이 좀 가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신소재 주식이 좀 가는 것도 실적도 수반 안 되지만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성장에 관한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참 주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이 정체된 업종,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못한다거나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장인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주의 양극화 장세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실적적인 측면들이 탄탄한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또 삼양식품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명동고래 전문가님께 궁금했던 이야기들 있으시다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꼭 봐야 했던 이슈 하나를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기사 하나를 또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기사에 뜬 걸 보면은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루니 그러면서 2033년에 매출 10조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영업이익은 5조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그 사기성이 좀 많고 아니면은 그 좀 이렇게 붕 띄우는 그런 좀 형태의 어떤 온화가 있다면은 상당히 그거는 제가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닛의 지금 대표진들은 보면은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의사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창업 초기부터 6명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오늘날 지금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지금 벌써 시총이 2조 가까이 되잖아요. 1조 5천억을 훨씬 넘었는데 이런 수준의 기업으로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이 했는 말이라서 신빙성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매출 1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5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일반 웬만한 기업의 영업이익 5조하고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5조 같으면 진짜 상당히 기반에 올라선 대기업에 접근하는 기업 수준이 되는데 이게 의료 AI 사이드에서
소프트웨어 사이드에서 5조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년이 지나면 네이버를 능가할 기업이다. 물론 회사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이죠.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료 AI의 혁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매출 5조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달성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루닛이 또 미국의 암 정복을 위한 문샷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기업이거든요.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가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랑도 그 분장실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루닛이 정말 앞으로가 더 대단한 퍼포먼스를 낼 것 같다. 옛날에 코프로비엠이나 뭐 네이버 차트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강렬한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루닛에서 나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좀 있는지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루닛은 그 새로운 어떤 주도주 섹터가 의료 AI 섹터죠. 그렇죠. 이 의료 AI 섹터라는 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손정희도 지금 뭐 AI. 미래는 모든 것이 AI가 지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AI 중에서 가장 돈을 빨리 만들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 소프트웨어로서 한국이 특히 의료 인력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한국에 아주 강점이 있는 그런 응용 섹터가 뭐냐면 의료 AI 분야예요. 그래서 이 의료 AI에서는 앞으로 혁신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기비 꽤 많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빅테크 기업의 어떤 새로운 챗GPT 같은 생성형 AI하고 접목이 돼서 한국이 제일 강점이 있는 것은 한국은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응용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서 새로운 섹터로서의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용 AI를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유망주가 루닛이다라고 또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루닛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루닛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얘기해야죠. 네, 들어가 볼게요. 정말로 네.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하나가 암 정밀 진단.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극히 초기 단계에서 의사들도 발견 못하는 암의 징후를 찾아내서 판독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약 수천 개의 병원에도 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같은 데에서는요. 사우디가 지금 어마어마한 병원 같은 걸 지금 만들고 있죠. 거기에도 루닛이 이런 암을 진단하는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납품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회사의 이런 암 진단에 관련되는 솔루션은 세계적인 그런 헬스케어, GE 헬스케어 같은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에서도 그 유통을 맡아서 병원에다가 납품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크 개발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이제 수익 베이스를 만들어내고 매출 베이스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대표이사가 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앞으로 자기들은 의료에 관련돼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의한 여러 가지 이 의료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의 섹터를 보면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고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아주 이런 정밀한 산업 분야를 결국 이끌고 가는 첨단 산업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5조를 10년 만에 내겠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실현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미니멈 50배, 잘 가면 100배 갈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죠. 만일 이 대표이사의 말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지금 뭐 10년 후의 미래를 100%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50%를 넘는 수준에서의 성공 확률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 제가 옛날에요, 네이버가 10,000원 정도 할 때 이거 100만 원 갈 것 같다 이래갖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00배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100배가 실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 루니 씨.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00억 유상증자를 했습니다만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탁월한 기업으로서의 미래가 예상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지금 임원진들, 핵심 멤버들이요,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카이스트의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의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최고의 톱클래스의 어떤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한 후 지금까지요, 탈락자가 한 명도 없이 그대로 공동으로 다 같이 지금까지 임원진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드문 그런 인화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꽤 높고, 성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50배에서 100배 정도 가는 종목을 새로 하나 발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도 일부 투자를 한번 발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단기간에 1년 만에 바닥에서부터 10배가 올라 버렸어요. 10배가 올라서 조정을 받아서 한 30% 가까이 조정을 이번에 받았었는데, 그래도 30% 정도 조정 정도 선에서부터는 매수를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는 10배 가까이 올라온 이것도 결국은 출발점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뭐 장기에 걸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누이 또 이렇게 루닛에 대해서 AI 의료 테마 안에서 이 종목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사실은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이슈도 보시겠지만 경영진까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걸 경영해가는 기업인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워낙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 경영진의 라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10배 정도 1년 사이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퍼포먼스 더 좋아질 거다. 옛날에 네이버 같은 그 느낌이 온다. 또 투자를 오래 하신 촉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여러분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알겠다 하신다면 종목명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무방 주제는요. 하반기 시장,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가 좀 확 무너지니까 겁이 덜컥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및 기타 핵심적인 주도주로 떠오르는 이러한 주도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주도주 미리 보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힌트를 좀 가져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공략주의 첫 번째 힌트는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세 개의 카지노, 대형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강남에도 하나 큰 걸 갖고 있고요. 지금 무역센터, 코엑스 부근에 있죠. 굉장히 크고 유명한 곳인데요. 그다음에 또 용산에 드래곤시티라는 호텔이 아주 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이제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는 기업인데요. 돈을 갖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돈을 급하게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연중 무휴 카지노 세 곳을 운영하는 곳이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종목명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주시지 말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정다감님의 레고캠바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8,700원에 20% 비중, 흑자전환 임상기대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흑자전환도 될 거고 임상도 될 거고 뭐 더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기다리면 좋은 날 옵니까? 네, 뭐 좋은 날 올지 안 올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바이오 기업은 참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몇 개 있고요.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0%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없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인딩 계약 같은 게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매출이 얼마 일어나겠다. 이것이 대략 윤곽이 다 잡히는데 이 바이오는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기술 수출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봐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임상도 말이죠. 이게 자꾸 지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정확성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뭐 바닥권 가까이는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적은 참 안 좋거든요. 실적은 안 좋은데 만일에 기술 수출이 좀 대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미국에서 드롭 투 타켓의 ADC 수출 기술 수출 이것도 이제 기대감도 있고 이래서 뭔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이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 지금 기술 수출 논의 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시세가 좀 기술 수출이 좀 대형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시세가 좀 꽤 날 수 있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해서 그거는 좀 좋은 수준이다. 또 주가가 바닥권 수준에서 크게 빠질 자리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는 보유 관점을 해보되 이게 진행 기술 수출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또 중국에서의 삼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임상이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가능성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 좀 홀딩하자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해피해피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12,150원에 지금 보유 비중이 17.89%입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적어주셨네요. 매수 가격까지 더 기다려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꽤 그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좀 보정 부근에서 같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그때가 다시 올까요? 매수가까지? 네, 오늘 11.7%가 네. 내렸어요. 내려왔어요, 상당히 부담이 좀 되시겠습니다. 자, 이 휴비스라는 종목은 이번에 맥신 테마주로서 올라갔죠. 그렇죠, 테마니까요. 그래서 맥신 테마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은 어떠냐면 실적은 적자가 많아요. 매출 1조에 영업이익 830억 적자, 순이익 815억 적자,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 기업 같은 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고 실적이 악화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기업에 문제점이 큰 게 하나 생겨 있어요. 전번에 주가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요. 상한가를 막 칠 때 이틀 상한가 쳤잖아요. 마지막에. 이때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하루에 4천만 주 이상 이틀 거래됐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가 얼마냐면은 3,450만 주예요. 그럼 이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3,4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4천만 주 이상씩 이틀 연속 거래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냐면 이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이틀 만에 돌고 또 돌아버린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팔 사람 다 팔아버렸고 살 사람도 물론 샀겠지만은 사고 팔고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는 물량 부담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오늘 깨고 음봉으로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이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이 주식은 다시 시세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주 큰 세력이 이 주식을 매집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좀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응하실 때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다른 사연은 유니온 머티리얼 사연입니다. 3,670원에 10% 추가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뭐 히토륨 관련해서 또 이게 묶이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추가 매수, 일단 지금 상황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전문가님? 네, 이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죠. 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실적이 수반되는 구조적 고성장 주도주이냐, 실적 수반되는 고성장 주도주이냐, 혹은 인기 테마주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어떤 거냐 했을 때는 히토류 관련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적은 별로 신통치가 전혀 못해요. 실적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적자잖아요. 적자 기업이라서 실적은 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오로지 단기적인 인기 테마를 가지고 결국은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그 테마의 위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만이 주가가 가요. 그 테마의 위력이 소진됐다 그러면 주가는 못 가는 겁니다. 왜? 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히토류 뭐 거기 수출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벌써 한 두 번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철진한 테마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는 중국이 또 무슨 히토류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한다 해도요. 주가가 못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이 한번 해먹고 빠져버리면 실적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바닥이라서 뭐 양봉 한두 개나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세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법이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주도주에 관해서만 조정받았을 때 계속 추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등 하루 이틀 정도는 저점에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도주일 때, 내가 확신이 있는 종목일 때 내려간다, 땡큐 하고 추가 매수는 괜찮지만 테마주거나 급등락을 하거나 불타기를 했거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때 단가를, 평단가를 좀 낮추겠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띠,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아랑님의 사연인가요? 나노팀 살펴보겠습니다. 31,000원에 10% 비중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유니온 마트리얼과 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아까랑 같은 좀 피드백을 주실 건지 좀 다른 맥락으로 이건 봐도 괜찮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맥락은 좀 다릅니다. 맥락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네.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문제가 실적이 성장을 못해요. 그거는 한 무슨 3, 40억 정도 이익은 나오는데 이익이 계속적으로 뭐 좋은 주식은요. 올 작년에 30억 이익 나왔으면 올해는 60억이 나와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120억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익 성장이 기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익이 꾸준한데 근데 이익이 꾸준히 정체가 돼 있어요. 이익은 나오는데 그것도 안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진 않죠. 다만 섹타는 괜찮아요. 섹타는 뭐냐면 이게 열관리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서 배터리 팩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기차 부품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거기 열관리 소재로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이 열관리 소재로 들어가지만 이게 매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장성이 별로 없어요. 아주 미미하게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는 괜찮은데 성장의 속도나 성장의 기울기가 너무 얕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주가는 오를 수는 있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오르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목이 좀 성장의 속도가 너무 느린 그런 답답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락도 제한적이 있지만 상승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반등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더 고성장 주식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많은 배움을 가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실적이 꾸준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장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좋은 주식이다. 여기에 대한 또 명언 하나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명동거래 전문가님의 그럼 종목들은 과연 얼마나 수익률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거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탑 머티리얼즈 종목 매수가 1회로 최고가 수익률은 31.32%를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뭐 전극 양극재 사업에 확대가 되면서 주가도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과연 주가 과연 언제까지 좀 오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원준 종목은요. 7월 27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소폭 오른 채로 22,25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수익률 보시면 23.51%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8월 14일 동은아나텍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을 향해 올라가려는 추세의 형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고가 기준으로 19.24% 지금 나타냈고요. 삼양식품 최근에 말씀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짱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종목 12.54% 단 일주일 만에 나타냈다는 점 4일이네요. 4일 안에 이렇게 많은 퍼포먼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가 기대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살펴볼까요?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7월 20일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 수익률 12.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종목 상담에서 점차적으로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자신감이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그 다섯 가지 종목이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주인공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삼양식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4일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12.54%가 나타났다라는 건
와, 그야말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네. 이렇게 단시간 만에 이렇게 삼양식품이 빠르게 올라갔네요. 네, 그건 뭐 단시간에 빨리 갈지 늦게 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전문가님이 딱 그 얘기 하자마자 네네. 주가가 오늘만 해도 또 거의 4%대로 올라가서 19만 3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죠. 네. 삼양식품 믿을 수 있고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해 영업이익이 약 1,280억, 순이익이 1,044억 정도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시총도 1조 4천억이니까 퍼가 1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식품주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성장하는 고성장 식품주 같은 경우는 퍼가 거의 30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14배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해외시장 공략을 너무 잘해갖고 지금 돈도 너무 잘 벌고 있고 이 라면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면서 난리예요. 스위스 같은 데 이런 데도 그 추운 지역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설경을 바라보면서 라면 먹는 것이 아주 또 대인기라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K라면이 전 세계를 갖다 휩쓸고 있다. 미국 사람도 원래 라면 잘 안 먹는데 요즘 보면 뭐 라면 같은 거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면의 종주국을 압도하는 그런 인기를 지금 끌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긴 박스를 하다가 이제 갭으로 물론 한번 튀었지만은 튀은 후에 빠지지 않고 5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워낙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실적과 더불어 가기 때문에 약간 차트를 보면 약간 고공인 것처럼 보여도 부담을 별로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K라면의 위상이 더욱더 삼양식품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저평가 종목 삼양식품 앞으로의 실적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동은 아나타액이란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불황이 맞나? 이 종목은 왜 불황이 없는 걸까 생각이 들 정도로 2분기,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로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수출 반도체의 물량도 좀 증가했다라는 게 하나의 또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종목만큼은 불황을 피해가는 건가요? 네, 동은 아나타액은요. 당뇨병, 이걸 갖다 타액으로요. 타액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혈당을 진단하는 그런 측정기를 갖다 개발을 해갖고 이게 하반기에 이제 상용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면은 아마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제 혈당 같은 거 측정하려면은요 피를 뽑아서 피를 봐야 되는데 피를 무서워하는 사람 되게 많죠. 피 뽑는 거 그리고 불편하고. 이러는데 이걸 침을 택 받아서 바로 이걸 가지고 혈당을 바로 쉽게 측정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잘 팔리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식은 바닥권을 지금 잘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담 없이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매수도 이제는 사수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 눌림목이 싹 나와 있으면은 매수도 좋겠다 생각되고요. 이 타액으로 당뇨병의 그 혈당을 측정하는 이거는요. 아마 그 인기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셔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이렇게 또 하나 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측정기 당뇨병 측정기로 실적까지 끌어올리고 주가도 가져라 할 수 있다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탑 머티리얼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주도주의 날이 오는 걸까? 요즘 시장에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탑 머티리얼즈랑 좀 엮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지는요. 지금 여러 가지 긴 사이클에서 봤을 때, 10년 사이클에서 봤을 때 2차전지는 어디 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초입에서 조금 들어선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아직 시작이다.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자기 주변의 친구나 친척 중에서 이 전기차 사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제 친구 중에서 전기차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면은 아직도 극히 초기 단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미국도 작년에 전기차 판매율이 전체 차 중에서 6.8%밖에 안 됐거든요. 그쵸. 이제 올해 한 10% 정도 살짝 넘는데 그 정도면 초기 국면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주가는 뭐 조금 올랐는 것 같지만은 이제 시간으로 보면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 5년 이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법이에요. 옛날에 조선주 2004년도에도 한 4, 5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2차 전지도 시세의 흐름은 한 4, 5년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좋아지는 주식들,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그다음 매출과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고성장 기업들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탑 머티리얼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매출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매년 100%씩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한 64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작년도 1년 전체 매출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나마나 100% 이상 성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연간 100% 이상씩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것은 그냥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뭐 일부 좀 팔 수는 있겠지만 내려오면 다시 사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회사는 양극재. 차세대 양극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지금 확보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다가 매출과 실적은 거의 연간 10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충분히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해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변에 여러분들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때가 이제 화랑기인 겁니다. 2차 전지 이제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4, 5년 정도 좀 묵혀서 쭉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또 공략주에 대한 AS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노란톡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 질문 또 아니면 공략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84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종목명도 맞춰주세요. 지금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공략주 힌트 드리는데요. 맞추시면 커피 쿠폰 선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그거였죠. 연중무휴 카지노 세 곳을 운영하는 곳이 여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힌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이번에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인천에 들어왔답니다. 네. 뭐 크루즈선 타고 들어오고 또 뭐 부산에서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유층들이 또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요즘 뭐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져 갖고 돈 없는 사람들은 여행도 잘 못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해외여행 왔다 이러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꽤 또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을 거다 하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부유층 아니면은 소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도 한 1억 명, 14억 명 중에서 1억 명은 진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여행 왔으면 좋겠는데 드롭액이 지금 1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드롭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지노를 할 때 베팅하는 금액을 갖다가 드롭액이라 그죠? 그게 10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도 한 100% 이상 늘었다니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증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까지도 막 들어오니까 이제 서울로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의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새로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호의 귀환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뭔가 리오프닝과 관련주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시죠? 자,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8479 누르고 종목명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맞추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공략주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중 우유 카지노 세 곳을 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였죠? 맞습니다. 바로 6호의 귀환으로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뭐, 리오프닝 섹터 아니겠어요? 뭐, 면세일 수도 있고, 카지노일 수도 있고, 그쵸? 여행 화장품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세 번째 힌트를 들어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세 번째 힌트는요, 실적이 지금 퍼가 한 1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시총이 한 1조 정도인데요. 지금 이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냐면 730억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퍼가 13배 수준인데요. 730억 이익 냈는데 시총 1조니까. 아, 퍼가 13배인데 이 회사의 역사적인 평균을 보면은 대략 15배에서 18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3배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년들은 보나마나 실적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K-POP의 인기, 이 드라마의 인기, 이것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뭐 더 글로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는 적극 안 오느냐 하면은 이제 아직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갖고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조금 확대되고 있다 이러니까 그동안에 해외여행하는 것이 습관화가 덜 된 거예요, 습관화가. 그래서 이제 서서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명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옛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작년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홍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은지, 뭐, 잠깐, 아침에 가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거리 같은 거 여러분들 주말에 가보시면은, 볼만한 볼거리도 참 많아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참 많아졌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확연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적이 너무나 증가하면서 저평가 국면에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뉴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싹쓸이 해갔던 제품이 IH 압력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쿠쿠홈시스가 이렇게 뜬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떤 정답인지 볼게요. 시청자분들은 GKL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뭐 이쪽으로 아예 이 섹터로 아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뭐 카지노 쪽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쪽 섹터가 맞는지 여기 안에 정답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이 있네요. 있어요? 네. 뭔가요? 네, 그 다수결의 원리에서 GKL이 제일 맞네요. 맞나요? 네, 역시 GKL. 집단지성이 놀랍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이 GKL은 아까 서울하고 부산에 세 군데 카지노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GKL의 미래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뭐 이 주식이 뭐 두 배, 세 배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일정한 수준의 이익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GKL이 오늘의 또 공략주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라인업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장 트렌디한 테마주 선취매의 최강자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